아우쌤이 농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어제는 그리 비가 쏟아지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장마비는 그치고 날씨는 완전 상쾌해.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클레마티스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얀 나비들이 멍 날아다니면서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그리 비가 한바탕 쏟아져 붙더니만 그래도 할미꽃 모종 9cm 포트에 작업해 놓은 거는 잘 있습니다. 와, 이쪽에도 잘 있고요.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렸는데도 어떻게 됐나 하고 글라디올루스는 와, 예쁘죠. 이렇게 활짝활짝 피어 있고요. 달리아 폼폼, 우리 개가 세미가 뻥뻥 짖네. 폼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달리아 꽃 폼폼입니다. 그리고 루드베키아 꽃은 집에 엄청도 많은데 예쁘게 노란 황금색으로다가 하늘 좀 보세요. 와, 이렇게나 날씨가 맑습니다. 청명 그 자체입니다. 한 바퀴 돌아볼게요. 날씨가 좋아서 빨래는 해서 이렇게 빨랫줄에다가 이렇게 널고요. 와,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제가 핸드폰 열고서는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분재해 놓은 모가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게 모가랍니다. 분재로 키우는. 그리고 이쪽에 비 많이 맞으면 안 되는 제리늄은 요게 삽목한 건데요. 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들은, 와, 꽃들 잘 있네요. 잘 있죠? 달리아 꽃좀 구경하세요. 저희 집에 많은 게 달리아 할미꽃이랑 달리아 꽃인데요. 요거는 대품이에요. 엄청 이제 커지는 달리아 꽃인데요. 이렇게 폈습니다. 제가 달리아 작업을 지금 해 줬습니다.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요. 화분도 옮기면서, 갖가지 색으로다가 이렇게 폈답니다. 이쪽으로 쭉 제가 자리 정돈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자꾸만 뿌리가 없는데, 벌도, 나비도 앉아 있네요. 무슨 나비일까요? 가까이 가볼까요? 나비가 날아가지가 않네요. 제가 다시 장소, 어머, 날라갔다. 찍으려고 그러니까 헐크다닥 하고 날라가서요. 여기는 이제 9cm 포트에 키우는 할미꽃 모종 3년 된 거고요. 이쪽에, 어머, 나비가 이쪽으로다가 이동. 또 날라갔어요. 나비하고 꿀벌들이 꽃이 피니까는 다 꽃송이마다 다 앉아 있어요. 달리아. 이렇게 꽃송이마다 다 앉아 있네요. 색색이. 저희 집에 이제 바오세미 농원에 제가 달리아 꽃을 한 200개 정도를 준비를 해놓는데요. 구근이로도 심고 씨앗이로도 심고, 와, 요것도 예쁘죠? 그런데 요렇게 꽃 피면은 제가 하얀 나비들이 완전, 이거는 하얀 나비는 불필요한 나비인데 그래도 나비가 헐헐 날아다니니까 예쁜 것 같아요. 이쪽에 달리아는 여러 가지 색상으로 피는데요. 이런 색상도 펴요. 지금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6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아마 11월달까지는 계속 달리아 꽃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럴 겁니다. 양귀비꽃 구경하세요. 양귀비꽃도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쪽에서는 피면 한쪽에서는 지고 그런답니다. 이쪽으로 텃밭으로 왔어요. 요 꽃이요. 카라꽃인데요. 예쁘죠? 카라꽃도 색색이로요. 심어놓으니까 예쁘네요. 와! 선수들이 막
무슨 소리를? 짹짹짹짹. 조금 전에는 뻐꾸기 소리도 뻐꾹. 뻐꾹, 뻐꾹 소리. 요거는, 요 끝은 수국인데요. 색상이 한 세 가지 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요렇게 미세기로 폈다가요. 보라색으로 폈다가, 그리고 분홍색으로 피고 그래요. 예쁘죠? 수국이에요, 수국. 수국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 집에 이제 수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라색, 분홍색, 수국 보라색에 꿀벌들이 쫙 앉아 있네요. 분홍색 수국에 꿀벌들이, 보라색 꿀벌, 보라색 수국도 예뻐요. 요것도 계속 피고지고 그런답니다. 밤나무의 밤 꽃은 열리기 시작했고요. 와, 제가 오늘 아삭이 고추도 수확하고, 아삭이 고추도 이게 아삭이 고추로다가 고추장같이 담글라고 제가 이렇게 한 통 따고 있고요. 그리고 비름나물도 이렇게 수확을 했답니다. 비름나물도 쫙 잘라주고 그러면 맛있어요. 오이는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방울도마도는 와, 이렇게나 많이 빨갛게 익어가죠. 이거 직접 따먹으니까는, 이거는 약도 안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사먹는 거 하고는 완전 틀려요. 약간 주는 무궁화를 키우는 방울도마도. 제가 한 20개 정도 심어놓고는 실컷, 어머, 뻐꾸기가. 뻐꾹뻐꾹. 어디서 올까요? 제가 여기로 왜 가느냐 하면요, 블루베리 따먹으려고 오고 있어요. 블루베리예요. 직접 따먹으면 맛있답니다. 와, 텃밭에 이런 거 심어놓으니까 엄청도 좋아요. 블루베리. 일하면서 따먹고, 여기 생채도, 쌈채소도 심어놓고, 이렇게나 방울도마는 방울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요런 거 텃밭에 갖고 놓는 거는 제가 잘 갖고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로 왜 오느냐 하면은, 여기는 더덕이고요. 더덕 심어놓은 더덕. 나비들이 멍 날려요. 여기로 왜 왔느냐 하면은, 백합꽃 구경하라고요. 이렇게 백합꽃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항상 6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하는 백합꽃이 한쪽에서는 지면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피고 그래요. 요 색상도 예쁘죠. 나비가 막 헐헐헐헐.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랑 하얀 나비네. 안 날라가나. 나비야. 우리 밤나무에도 밤송이들이 제법 초록색으로 밤송이가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쫙 하면서 은행나무에도 은행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고요. 비바람이 그렇게 쳐가지고 은근히 언두막에 설치해 놓은 텐트가 날아갈까 걱정했더니 막 텐트는 그대로 있어요. 와, 대박. 그렇게 비바람이 불고 장마가 져도 언두막에 설치해 놓은 텐트는 그대로 잘 있답니다. 모기 들어가지 않게 쉴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좋죠. 여기는 잣나무인데요, 척설무들이 이쪽 잣나무에서 저쪽 잣나무로 막 이렇게 그네를 탄답니다. 어디 하우스는 저 아래에 있고, 언두막에서 바라보는 논들 볼까요? 어제까지 침수가 되어 있던 논들이 오늘은 싹 별이삭들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우리 소나무도 보이고, 잣나무도 보이고, 우리 갖고 온 주먹나무도 보이고 그런답니다. 언두막에서 바라보는 울 동네. 좋죠. 바우스미 농원이랍니다. 이쪽으로 루드베키아 꽃 구경하세요. 루드베키아 꽃이요,
이쪽 저쪽에 심어놓으니까는 엄청 늦꽃 구경을 집에서 실컷 하고 있답니다. 와, 예쁘죠? 여기가 천상의 하원. 나비 좀 보세요. 나비가 여기 앉았다. 천상의 하원, 루드베키아 꽃. 범부채 꽃도 이제 많이 피기 시작하니까요. 은근히 예뻐요. 여기 바우스민흥원에는 범부채 꽃도 많답니다.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작품 소나무. 예쁘죠? 소나무 아래 루드베키아 꽃도 예쁘고요. 아래 범부채 꽃도 예쁘답니다. 여기는 심어놓은 더덕밭이고요. 더덕. 예쁘죠? 더덕밭 고랑에 달리아 꽃도 쭉 있답니다. 이쪽에 달리아 꽃은 또 예쁜 달리아 색이랍니다. 여기가요, 이렇게 꽃 구경도 하면서 우리 내가 갖고 오는 텃밭 농사, 나비들이 헐헐, 오이도 주렁주렁주렁 열리면서 그렇습니다. 텃밭 농사는 내가 잘 짓는 것 같아요. 세미농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글라디올러스 이쪽에 쭉 심어놨더니 이제 제법 꽃필라고. 자, 오늘 저온자전거 온도는 1.5도로 되어 있고요. 와, 예쁘죠? 야, 나무들이 달리아에 다 쫙 앉았습니다. 오빠지로 올라가 볼까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와, 해가 엄청도 맑게 떠 있으니까 이쪽에 제가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 키워갖고 심어놓은 나무 꽃이 예쁘게 폈어요. 요게 올해가 6년째예요. 6년 전에 씨앗을 사다가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답니다. 흔들흔들 나무. 집에서도 이렇게 뜰에 이렇게 심어놓고. 와, 근데 요 꽃이요 은근히 예뻐요. 예쁘죠? 보이나? 벌써 12분이로 갔다. 오늘 영상도 와, 3분 찍는다 라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요거 폼폼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예쁘죠? 3분 찍는다 라고 이렇게 찍다 보면은 와, 여기 요 꽃도 이쁘다. 와, 야생화 꽃이에요. 예쁘죠? 와, 눈이 부셔가지고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해도 바라보세요. 여기에 쫙 하면서 비가 정원이랍니다. 바우세미농원 정원이랍니다. 그리고 철쭉도, 늦게 피는 철쭉도 피어 있고요. 성모님도 보이면서 한 바퀴를 삥 돌아보겠습니다. 능수화꽃 있는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세미야, 까미야. 세미하고 까미는 나를 보더니 좋아가지고 코코코코코코코코코. 세미하고 까미, 우리 세미하고 까미가 내가 엄마인데요. 엄마 뭐해? 그러면서 있어요. 와, 하늘 좀 구경하세요. 바우세미 농원이랍니다. 내가 한 바퀴 삥 돌아보고 있고요. 바우세미 농원에는 소나무도 많고. 와, 이쪽에 심어놓은 거는 길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심어놓은 꽃들이랍니다. 와, 눈이 부셔갖고 지금 눈을 감을 뜰 수가 없네요. 햇님이 햇빛은 정정 모래알은 유카꽃입니다. 요즘 유카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요. 와, 하늘을 보니 진짜로 제주도에서 보는 하늘이랑 이태리에서 보는 하늘이랑 똑같습니다. 청명 그 자체랍니다. 유카꽃 예쁘죠? 제가 요쪽에는, 요쪽으로는 능사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제가 꽃집을 있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와,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텃밭 농사입니다. 이쪽에, 요쪽으로 와볼까요? 미선나무고요. 어머, 어메, 부추가 이렇게나, 다시 이렇게나, 요게 다 부추입니다. 부추는 싹 잘라주면은 다시 또 이렇게 부추가 이렇게 자라난답니다. 와, 예, 좋죠? 싹싹 잘라내면은 또 다시 능수화꽃이에요.
이쪽에 능서가 부추 아래 쫙 떨어지면서 능서꽃이랍니다. 우리 집에 능서꽃이요. 소나무 타고서는 올라가는 능서도 있고 이쪽 저쪽에 심어놓으니까 능서꽃이 많답니다. 이쪽에 있던 까치집은 까치알들은 다 새끼는 자라가지고 헐헐 날라갔네요. 보리수 열매 보리수 나무에 있던 까치집은 까치들이 다 어른이 돼서 헐헐 날라갔답니다. 집만 땡그랑이 남아있네요. 영영영. 이쪽에 모가나무 모가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모가나무 비슷하지만 이거는 명자나무랍니다. 열매가 이렇게 열렸어요. 명자나무 애기씨나무라 그래갖고 명자꽃 예쁘잖아요. 그게 이게 모가처럼 생긴 명자 열매랍니다. 명자나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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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5분 영상이 됐네요. 어머 끊어야지 돼요. 우리 텃밭 농사 고추밭 구경시켜주고 오늘의 영상 끝할 겁니다. 바우세미 농원에 이쪽 저쪽 어머 저 위에 밤나무산도 올라가야지 되는데 이쪽에요. 토란을 심어놨더니요 비가 그렇게 내려도요 이렇게나 잘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토란도 심어놓고 생강도 심어놓고 옥수수도 심어놓고 그랬답니다. 고추도 심어놓고요. 텃밭 농사 내가 너무너무 잘 지는 것 같아요. 얼른 영상 끄고 이제 고추에 역병하고 탄저병하고 걸리지 말라고 약 줘야지 되겠어요. 탄저병은 이렇게 병이 나거든요. 비가 온 한 차례 오고 난 다음에는 병이 오는 거가 맞답니다. 그래서 영상 끄고 이제 나의 할 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와 하늘 맑다. 17분 영상으로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농일지 텃밭 농사랍니다. 이쪽에 야생화 도라지 꽃도 핍니다.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쪽에 미스 라일락서부터 칠자서부터 나무들이 칠자 꽃도 피려고 막 송이송이송이 꽃송이들이 열렸답니다. 와 예쁘죠. 오늘 마무리는 육화꽃 찍으면서 마무리 17분 영상이 아니라 18분 영상입니다. 바오세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육화꽃 예쁜 육화꽃 찰칵.